95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A lot of. A lot of. 오케이, 그럼 많은 책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A lot of.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치? A lot of books 해야 되겠지. 많은 돈 하고 싶으면? A lot of money.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못하죠. 이건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니는 못 세요. 돈을 못 세요? 예. 달러는 셀 수 있겠지. 전에도 얘기했어요. 달러나 또는 영어로 뭐 100원, 200원은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셀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붙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많은 시간 A lot of times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 번이란 뜻이 돼버려. 시간이란 뜻이 돼서 셀 수 없어요. 정리하면 A lot of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야 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ar far 됐습니까? far가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고요. 이런 뜻이면 어떻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찌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far place. place는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far plac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먼 장소. 먼 장소. 그러면 go far 하면? go far. 멀리 가다. 어찌 간다? 멀리 간다. 이때는 어찌 시고 이때는 어떤 시예요? 오케이. 알겠어. run fast. run fast. run fast. 그러면 run fast가 이런 뜻이니까 fast는 두 가지 뜻으로 사실 쓰일 수 있어요.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는데요. 지금은 run fast에서 무슨 뜻일까요? 빠르게 달린다. 주고 그러면 이건 무슨 시예요? 빠르게 어찌시. 어찌시입니다. 만약에 fast car 하면 무슨 뜻일까요? fast car. fast car 빠른 차. 이때는 어떤 시죠? 이때는 어찌시입니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하고 어찌 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슬슬. give 하다 시고요. give 지금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뭐 내가 준다, 네가 준다, 우리가 준다, 그들이 준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준다, she gives. 그가 준다, gives. 그것이 준다, it gives. 그리고 과거 형태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did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합쳐서 이게 돼요. gave. 그러니까 내가 줬었다, I gave. 그가 줬었다, he gave. 이때는 뭐 s 붙이고 이런 거 없어요. 왜요? 저거 있어도 더워요? 조금. 투포만 던지고 왔어. 어? 투포만 던지고 와서 늦었어. 투포만을 던지고 왔어? 네. 와우. 육상부야? 하고 가요. 지우 왜 힘을 좀 보여줘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뭐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아니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쌤이 너무 살벌했어요. 예! 던지고 가! 막 이러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가 좀 세했어. 분위기 좀 세했어. 네. 선생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 지금 눈치는 빨라요, 둘째라 가지고. 오케이. 계속해서 10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여요. I am taller. tall 하면 키 큰인데 taller 하면 더 키 큰. I'm taller. 나는 더 키 크다. 누구보다? 너보다. 누구랑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단어도 여러 번 봤죠. 네. 몇 가지 뜻? 그때가.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하나는 E고 하나는 A니까 조심하세요. 네. 계속해서 feels tired. 오케이. feel tired겠지. feel tired. 오케이. tired의 뜻은 피곤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와도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하다 시인 feel이 와도 피곤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필 뒤에 어떤 시도 어떤 느낌이 든다, 어떻게 느낀다. Right.
ride. 그러면 뭐 ride a bik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ride a bike 한번 보겠어요. 자전거를 타다 되겠죠. 그럼 ride a horse 하면 네? ride a horse. 나를 그렇죠. 승마하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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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etter than 뭐 이렇게 문장 만들어볼까? This is better than that. 그럼 뭐가? This is better than that. This is better.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저녁. 저것보다. This하고 that 아직도 모릅니까? 오케이,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가까이 있는 느낌의 하나. that은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이게 저거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거보다 더 좋다. This is better than that. This is better than tha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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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많은 에너지는 뭘까? Many. A lot of energy. 에너지 셀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러면 many. 자, a lot of 대신에 many나 much를 쓸 수 있는데 에너지는 셀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안 되고요. 이건 개수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꼭 복수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는 a lot of energy나 much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active life. active life. 그럼 active의 뜻이 뭘까요? 활동적. 활동적인. 그럼 무슨 시인가요? 어떤 삶? 활동적인 삶. 그러면 이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이렇게 뒤에 어떤 것 이름 시를 꾸며주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앞에 be 동사를 붙여서 하다 시처럼 쓰기도 합니다. he is active는 뭘까요? 활동적.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니까 다짜 하다시 되겠죠. 활동적이다. 그럼 활동적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enjoy. enjoy. 하다시고요. 지금은 do가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should. should. 양념시 should고요. 양념시 뒤에는 항상 이런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나 하다시나 또는 비동사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시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가 들어있는 형태만 사용 가능하다? 두가 들어있는 형태만 가능하지 does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가 안 돼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 There is. There is. There is. 그냥 많은 에너지가 있다. 많은 에너지가 있다. 많은 에너지가 있다. There is a lot of energy in this drink. 이 음료수 속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렇겠지. Lots of. Lots of. Lots of은 a lot of하고 똑같고요. 많은 책, lots of books. 많은 돈, lots of money. 똑같이 이 lots of books에 lots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렇게. lots of money의 lots of는 muc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얘는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꼭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고요.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양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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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drink. choose. choose 하다시고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choose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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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super energy 한번 볼까? super energy 엄청난 에너지, 대단한 에너지 이런 뜻이겠죠? 어떤 시입니다?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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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를 얘기하죠. exercise special. special special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